오늘은 미국의 유대인 단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 단체 중에서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은 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미국에 있는 유대인 단체 중에서 제일 큰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이스라엘에 있는 보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유대 문화와 교육에 특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체는 Zionist Organization of America 라고 하는 단체인데 말하자면 미국의 시온주의자 단체입니다. 미국의 시온주의자 단체 기구 미국 시온주의자 기구 아마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차피는 이스라엘이 온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왕국을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로 세운다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단체가 Bnei Brith라고 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는 유대인 문화와 교육 촉진을 위한 단체인 것입니다. 이 단체도 유대인 유대 문화와 유대인을 교육시키는 그러한 단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단체는 Anti-Defamation League, Anti-Defamation League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명예훼손 방지 연맹 아마 그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명예훼손 방지 연맹. 이 단체는 유대인에 대한 인종차별 방지를 위한 단체인데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취직 문제, 지역 주택 문제 소송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나 개인이 유대인을 비난하면 즉시 친유대계의 주요 언론에서 규탄하고 또 소송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단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필요한 단체인데 아무리 힘없는 유대인 개인이라도 어디에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차별 대우를 받거나 또는 모욕을 당하면은 이 단체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그럼 이 단체에서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신문에다가 그 사실을 기사로서 발표를 하고 또 소송을 해서 재판에 붙여서 이제 손해배상을 물어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미국뿐 아니라 온 세계에 지부를 두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그 일본과 독일, 독일은 유대인에게 대해서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대학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 독일에 대해서 아주 강한 원한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유대인에게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쁜 짓을 하게 되면은 이 단체가 일어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일본은 옛날에 독일어 동맹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에 다닐 때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한국 선생은 몇 사람밖에 없었고 그 다음엔 다 일본 사람 선생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 정부에서부터 교육을 어떻게 시키라고 하는 특별히 그 사상 교육을 어떻게 시키라고 하는 지령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를 교육을 시켰는데 유대인에게 대한 나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유대인들을 혐오하도록 유대인을 미워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유대인은 아주 악독한 사람이고 유대인들은 그저 죽어서 마땅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단체적으로나 유대인 개인으로나 그 사람들은 다 인간도 아닌 그런 인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일본 정부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서 유대인에게 대해서 어떠한 나쁜 짓을 하는지 감시 감독을 하고 조금이라도 유대인에게 대해서 불리한 일이 있으면은 이 단체에서 들고 일어나서 신문에다가 기사화를 하고 또 소송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먼 위센토 센터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사이먼 위센토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단체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치 수용소에서 살다가 이제 도망쳐 나와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나온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단체를 세웠습니다. 창설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 차별 방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앞에 말한 명예훼손 방지 연맹과 비슷한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특별히 반유대인 운동을 하는 단체나 또는 출판물을 감시를 합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그러한 출판물이 있으면 그 출판물을 분석해서 그것을 그 출판물을 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는 특별히 그 출판물 또는 단체적으로 반유대 운동을 하는 그런 데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그 다음에 있는 단체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Jewis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Jewis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그러니까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유대인 단체 그렇게 번역이 될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국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국가를 말하는 것이나 미국 국가가 아니고 유대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주로 미국 정부에 대해서 로비 활동을 합니다. 라비 활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위한 미국의 무기 원조와 경제 원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돈으로서 기부도 많이 하지만은 또 이러한 단체가 있어서 이 단체는 미국에서 미국 정부에 대한 라비 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에서 미국 정부를 움직여서 이스라엘의 경제 원조도 많이 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의 군사 무기도 제공하도록 그렇게 라비 활동을 하는 단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 이 단체는 대단히 중요한 단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소개하려고 하는 단체는 월드 주이시 콩그레스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의 주인인 캐서린 그레임이 이 단체의 임원입니다. 이 단체는 온건파 단체인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아주 온건한 방법으로 중동의 평화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단체입니다. 종교적인 대립을 피하고 어떻게든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Zionist Organization of America, 미국의 시온파 단체나 또는 Bnei B'rith, 유대 문화 교육 촉진 협회와 같은 이런 과격한 단체와는 대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이스라엘에 있는 노동당을 지원을 하는 단체인 것이다. 유대인은 미국 인구의 2%에 불과하지만은 막강한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이스라엘 정책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점차적으로 낙선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참으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미국 정치가 가운데에서 미국 정치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불리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가가 있으면은 유대인들은 합심해서 이 정치가를 정치계에서 매장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1984년에 찰스 피어스라고 하는 민주당의 온건파 상원 의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반이스라엘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낙선시켜가지고 정치계에서 아주 매장을 시켜버렸습니다.
또폴 매클로스키라는 하원 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 대한 경제 원조를 삭감해야 된다. 이스라엘의 경제 원조를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을 삭감시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폴 매클로스키를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치계에서 매장을 시켜버렸습니다. 프랭크 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민주당 상원 의원인데 이 사람은 상원에 있는 외교특별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유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불리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매장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도 차츰차츰 약화가 되어 갑니다. 왜냐고 할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혼혈이 되어서 유대인의 아이덴티티가 자꾸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미국에서 차츰차츰 없어지게 됩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면은 이러한 일도 결국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여기에서 부언하고 싶은 것은 conspiracy theory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음모 이론인데 이것은 뭐냐 할지면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이제 세력을 잡고 유대인들이 온 세계를 다 지배하자고 하는 그러한 음모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론인데 이것은 옛날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유대인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일치 단결해서 일을 많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세력을 규합해서 온 세계를 지배하자 그런 것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강의는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